중국 전역에서 외국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양쯔강 이남 지역의 중국인들도 중국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양쯔강 전역에 방사능이 퍼질 대로 퍼졌으니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했죠. 어떤 이들은 방사능이 미디어가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은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잘만 활용하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실수로라도 이번 원전 사태 때처럼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이 방사선은 이론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이기 때문에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에너지로 생체세포의 DNA나 소기관, 효소 등을 파괴합니다.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엄청난 확률을 뚫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회복이 정상적인 회복이 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에서 3 서버트 정도의 방사선만 쬐도 사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사실을 한 많은 중국인과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의 공항과 항구를 통제하며 이들의 탈출을 강력하게 막기 시작했죠.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구호물자를 받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자국민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 사고의 여파로 원전 50km 지역에서 평소에 7,700배나 되는 방사선 양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는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지난 8월 5일에 중국 정부는 후베이성 원자력발전소의 폐로를 결정하고 원전에 막대한 진흙과 흙을 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큰 실수였죠. 흙을 뿌리는 바람에 원자로의 열이 보존되게 되었고 또 다른 폭발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원자로의 열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였죠. 또 막대한 양의 방사능을 포함한 냉각수가 양쯔강을 따라서 유입이 되고 있었고 양쯔강에는 정상치의 2,000배가량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양쯔강 유역은 걷잡을 수 없이 오염이 돼가고 있었죠. IAEA 측에서도 재빨리 전문가를 보내어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미국은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은 양쯔강 강변에 원전을 설치했는지, 왜 위험한 흑연 감속 원자로를 사용했는지 말이죠. 거기다가 중국 정부가 전국의 공항과 항구를 폐쇄하는 바람에 중국 내에 있는 미국인들도 탈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미국이 분노할 만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어조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며 당장 공항과 항구 통제를 철회하고 원전 사고에 대해 집중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시 미국은 영국, EU,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 함께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을 비롯해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면서 말이죠. 결국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항구, 공항의 통제를 철회시키죠. 그제야 많은 사람이 중국을 탈출하게 이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린 공항과 항구는 일시적으로 마비 상태에 이르죠. 중국 정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반경 30km를 출입금지 지역으로 정해놨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중국에서도 원전으로 인한 접근금지 구역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한편 중국은 해당 지역에 화생방 부대를 보내 대응하는가 하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사고인지라 중국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죠. 화생방 부대를 파견해달라고 말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국제사회도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양팔을 걷고 중국 원전 사고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실 자신들에게 더 피해가 오기 전에 중국 땅에서 끝내려는 마음에 온 것이었지만 중국에는 이런 도움 하나하나가 소중했죠. 미국도 화생방 부대를 파견하여 원전 사고를 수습하기 이릅니다. 중국은 반경 50km 밖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피를 끝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피와 화재 진압이 빨리 이루어져 더 큰 피해를 낳는 것을 막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원전의 냉각도 잘 이루어졌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의 원흉인 홍수물이 계속해서 원자로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해주어 인부들이 작업을 하기까지 폭발을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 있다면 원전의 방사선 물질 노출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시간당 1조 베크렐 정도의 방사선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바꾸고 말하자면 1년 방출 허용량의 4배 정도가 1시간에 계속해서 누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양쯔강의 오염수는 동중국해 근처의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 북부로 향했습니다. 동중국해, 서해와 일본 동부의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자 동아시아 전역의 어업산업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전세계 각국에서 중국을 돕기 위한 군부대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군대는 1899년에 발생한 의화단 사건 이후 처음이었죠. 미국과 EU, 한국,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 많은 화생방 부대가 도착해 후베이성 원전으로 배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일부 부대들은 양쯔강 유역으로 배치를 받아서 제험 작업을 실시하죠.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방사능 차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 도움 덕분에 이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이 가고 있었죠. 물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때보다 방사능 차폐 기술이 훨씬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것입니다. 그 기술과 국제사회 도움, 중국의 자본과 통제력이 만든 결과였죠. 하지만 이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노출된 고농도 오염수는 최소 1000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이었죠. 바꿔 말하자면 400곳의 원전에서 100년간 배출할 양을 단 며칠 만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방사능 세슘이나 스트론튬의 자연 소멸 기간이 30년 정도인 것을 고려한다면 양쯔강 중남부 지역의 몰락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었죠. 중국의 몰락도 말입니다. 한편 후베이성 원자력발전소의 차폐작업이 지속되는 와중에 중국 정부는 수많은 노무자를 이용해 양쯔강 지역의 제염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차폐작업과는 달리 제염작업은 비교적 쉽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표면을 닦아내거나 아예 표면을 갈아내는 세정, 연마 방법이 쓰이고 제독부대들을 활용해 옥실산, 인산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염을 하기도 하죠. 현재 양쯔강 전역에서 오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염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을 활용해서 이것을 해결 하려고 했죠. 바로 인구였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 3,90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5억 정도쯤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중국 정부는 이 인구를 활용하여 제염 작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의 자치단체들별로 인구 비례 인원을 활당하여 중국 전체에서 300만 명의 인력을 징발하는 데 성공했죠. 중국이 일당 독재 체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대로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양쯔강 오염 유역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아이오딘을 받은 채 말입니다. 이 아이오딘은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이오딘 131이라는 것이 인체로 들어오게 되고 갑상샘에 모이게 됩니다. 모인 아이오딘이 방사능을 방출하며 또 다른 방사선 피폭을 일으키는데요. 만약 이 아이오딘 131이 들어오기 전에 몸에 무해한 아이오딘을 먼저 갑상샘에 들어가 자리를 채워놓으면 아이오딘 131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방사선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죠. 물론 다른 방사선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무용지물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고 때 사람의 생명을 구한 방법이기도 하죠. 아무튼 300만 명에 달하는 인력들이 양쯔강 유역으로 배치를 받아 제염 작업을 실시합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죠. 한국과 일본은 방사선 보호위와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아이오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탓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계속해서 몇 천만 정의 방사선 보호위를 구비해두고 있었고 몇 천만 정의 아이오딘 정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방사선 보호위와 아이오딘 정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일본은 아이오딘 생산량 2위 국가였을 정도니 그 수는 어느 정도 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아이오딘 정제와 방사선 보호위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한 겁니다. 중국의 손해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이 이득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었죠. 한국과 일본의 무역 수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죠. 일본에서 받은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해서 공기의 방사능을 대부분 제거하고 원전 자체에 대한 차폐 작업도 거의 완료가 되어 생각보다 일찍 원전 사고에 대한 수습을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폐로와 제염 작업이었죠. 원자로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원자로를 해체하려면 제염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이나 시설에 비해 까다롭기도 하죠. 핵반응이 일어났던 원자로뿐만 아니라 증기 발생기, 급수 파이프 등 원자로 주변 시설과 장비에 모두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제거하는 작업 필요합니다. 방사성 코발트가 냉각수에 실려 파이프를 돌고 돌며 구석에 쌓이고 폭발로 인해서 발생한 방사성 전파로 인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제염 작업을 실시했죠. 레이저를 이용해서 오염 부위를 절단하고 미화생방 부대의 화학 용액을 이용해서 방사성 물질 찌꺼기를 침수시키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미국의 단독 작업이었습니다. 일단 제염 기술을 제대로 연구해서 상용화까지 이른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기도 하며 무엇이든지 확실한 게 좋으니까요. 미국의 주도로 원자로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해체 작업을 약 5년에서 7년 정도로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중국 베이징에서는 시진핑의 태자당이 큰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양쯔강에 원전을 건설하자고 밀어붙인 건 태자당 자신들이었거든요. 물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양쯔강에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후진타오 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것은 시진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태자당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산샤댐이 무너져 12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원전이 터진 것도 모자라 양쯔강 지역 전체가 오염되었으니 정치 파상 공세를 안 당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국 정치권은 조심히 시진핑의 실각을 논의하기 시작하죠. 일단 분명한 인재였으니까요. 그리고 양쯔강 유역에 대한 피해 보고서가 중국 베이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보고서에는 양쯔강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간략히 설명만 하자면 후베이성 원전 사고로 인해서 노출된 오염수만 1500톤 가까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양쯔강을 따라 우한, 허페이, 난징, 창저우, 난퉁, 상하이, 항저우까지 모두 오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 도시들에 대한 피난 공고를 내릴 것을 공고했죠. 사실상 사람이 살 땅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양쯔강 유역의 방사선 피해로 인해서 농산물과 어업의 피해가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었으며, 이 지역의 농민과 어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피해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산샤댐이 붕괴하는 바람에 큰 홍수가 발생하였는데, 양쯔강 유역에 건설된 수많은 공업지대도 모두 반파가 되었으니 말이죠. 우선 홍수 피해가 막심한 우한 지역 자체가 중국 중부 지역의 철강, 화학, 기계 산업의 중심지였으니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거기다가 오랫동안 중국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인 부채 문제와 부동산 공실에 대한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거대한 공룡이었던 중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국제사회도 왜 양쯔강의 원전을 기획하고 지었는지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죠. 한편 300만 명을 동원해 제험 작업을 실시한 중국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예상치 못한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방법이라면서 말이죠. 인권과 인명피해를 뒤바꾼 아이러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제로 차출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들에게서도 큰 불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받은 급료는 생명수당을 포함해도 겨우 밥 3끼 정도 먹을 정도의 돈밖에 안 주었거든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에서도 체르노빌을 제험하던 인부들은 한 달 월급의 절반인 100루블을 받고 제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값진 목숨을 담보로 한 작업 의 대가는 누가 봐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불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작업 진행도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제험 작업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중국 중남부를 포기해야 하니까요.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이날은 9월 1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계속 중국의 상해 종합증시는 하락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개인들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모두 다 개인들이 움직이는 구조죠. 많이 특이한 구조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이끈다고 하면 중국은 개인이 이끄니까요. 근데 원전 사고로 인해서 많은 중국인이 자산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대로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전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부동산 문제와 부채 문제, 그리고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중국 증시 하락은 종합적으로 경제 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이전에는 없었던 거대한 경제 위기였죠. 중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이 부도가 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3억 2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들의 예금 대량 인출이 시작됩니다. 마치 1930년대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처럼 말이죠. 상해 종합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7%, 10% 이상 떨어지게 되자 중국 정부는 증시 개장을 중단하게 됩니다. 증시 자체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죠. 중국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 세계도 공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경제를 다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증시 개장 연기로 인해 어마어마한 돈이 중국 증시에 묶이게 되었고, 전 세계 자금 흐름에 악영향을 주게 되니 전 세계는 이전에는 없었던 세계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증시도 폭락하게 되었죠. 국제사회는 중국을 비판하며 이를 빠르게 해결하라 요구합니다. 경제위기, 산샤댐 붕괴, 원전 폭발, 양쯔강 오염까지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대내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야당이 없지만 야당의 역할을 하는 상하이반과 공천당도 시진핑의 태산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주석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시진핑은 이런 압박에 못 이겨 주석자리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태산왕은 중국 베이징에서 실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120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태산왕이 내려온 자리를 상하이반과 공천당이 양분하여 깨차기 시작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정치권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편 중국 양쯔강의 제험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30% 정도 진행이 되었죠. 하지만 진행 속도와는 별개로 피폭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피폭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들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줘야 하는 중국 정부는 급변하는 정치권 내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충하는 데 치중하느라 피폭자를 일부 방치하는 등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불만에 가득 찬 노동자들이 이를 항의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쯔강 노동자들이 노동쟁이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